오랜만이다. 난 누군지 알지? 제 차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팔자 좋다, 너. 이런 데서 고깃식이나 썰고 있고. 뭐라고요? 그날 대드는 걸로 봐서 보통 내기는 아니겠고, 이 정도 시선은 끌어줘야 고분고분 차 내놓을 것 같아서. 승진아, 무슨 일이야? 저분 누군데 너한테 이래?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 남자친구는 얘네 집 망한 거 아직 모르나 보네? 이보세요! 왜? 또 경찰한테 신고해보지 그래? 이번엔 남자친구 앞이라 그건 또 싫은가 보지? 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는데 차는 엄연히 승주 겁니다. 그쪽 분한테 이럴 권리는 없다고요. 어디서 권리 타령이야? 내가 쟤네 아빠한테 물린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승주 아버님이랑 해결 보시라고요. 승주한테 이러지 마시고. 쟤네 아빠 감옥 가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아무튼 승주한테 이러실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갚을 거 아니면 빠져, 넌! 아주머니! 뭐해? 차키 안 내놓고? 가자, 그만. 승주야. 천천히 마셔. 알았어. 너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딱 걸렸네. 친구 사이 그런 게 어딨냐? 친구 사이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승주야, 정신 좀 차려봐. 못 걷겠어? 좀 앉았다 갈까? 조심해, 조심해. 그만 가자. 늦었는데. 아, 방금 내렸어. 뭐 좀 사갈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안 그래도 출출하긴 한데. 가락국수 어때, 그러면? 포장마차 가락국수 맛있는데. 어? 안 그래도 따뜻한 거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럼 좀만 기다려. 금방 포장해 갈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냄새.
가락국수 2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네. 선생님, 계산이. 잘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 여기서 잡으면 어떡해! 아가씨! 아유! 어? 승주야. 승주. 승주야. 일어나봐. 수고하세요. 승주야. 승주야. 승주. 정신 좀 차려봐. 승주야. 정신 좀 차려봐. 어? 니네 집 어디야? 승주야. 어떻게 된 거지?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안 오고 뭐해? 우연히 친구를 좀 만나서 금방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가락국수는 내일 사줄게. 아, 난 또 걱정했잖아. 알았어. 응? 어? 오빠인가? 승주야. 선배 아직 나 좋아해? 그럼 가지 말고 나 좀 안아주라. 나 너무 외롭다. 내가 괜히 왔나? 미안해 선배. 지난밤 일은 잊어버려. 나도 잊을게.
어, 왔어? 아, 뭐야, 친구랑 술 먹다 뻗은 거야? 어? 어, 미안. 많이 기다렸지?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얼른 씻기나 해. 아침 준비 다 됐으니까. 어, 그래. 나 태연 집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오빠. 왜? 아니, 할머니가 좀 걱정돼서. 할머니 어디 편찮으시대? 아이, 그건 아닌데 할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좀 걸려서. 아, 그래, 그럼.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 일 못하시게 말려. 생활비 내가 드린다고 하고. 아이, 할머니가 말린다고 들으실 뿐이야. 그리고 오빠도 부지런히 돈 모아서 결혼해야지. 우리 생활비 낼 여력이 어딨어? 결혼은 무슨, 아직 멀었어. 그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왜 뭐? 깜짝. 오빠 그런 사람이었어? 아,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오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정말. 상관 좀 오빠가 해! 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나도 굿모닝. 아니, 근데 너 어디 가냐? 출산 좀 다녀오려고요. 아침도 안 먹고? 뭐. 가다가 휴게소에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러지 말고 먹고 가. 여보, 아침 멀었어? 며칠 일해보니 어떠냐?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없긴 한데 재밌어요. 낙하산 소리 듣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고. 네. 낙하산은 무슨, 얘 못 데려가 안 달라는 회사가 어디 한두 군데야. 너도 준비 잘하고 있지? 무슨 준비요? 이 녀석이. 아, 회사 일 안 할 거야? 관심 없어요, 전. 잔말 말고 졸업하면 바로 입사할 생각해. 아버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졸업하고 유학 가려고요. 왜? MBA 하고 싶냐? 아니요. 사진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서요. 사진은 취미로 충분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말 들어. 아버지. 오후. 오늘 출산은 어디로 가니? 태안이요. 어, 태안 좋지. 멋진 사진 많이 찍어와. 시간 되면 외삼촌한테 들러서 제대 인사도 좀 드리고. 네. 시간 되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어떻게 된 게 애가 변한 게 없어. 무슨 소리야? 채열이 말이야. 태안 간 김에 외삼촌한테 들러서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기껏해야 사진 찍으러 가면서. 아,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시간 되면 들르라고. 내가 그런다고 지가 그럼 써? 아무래도 불편하지 뭘 그래. 친외삼촌도 아니고. 이봐, 이봐. 이러니까 걔가 나한테 곁을 안 주지. 또 엄한 소리 한다. 내가 차유를 키운 지 15년이 넘었어. 근데 걔 지금도 나한테 어머니 소리 거의 안 하는 거 당신 몰랐지? 아, 형 닮아 그런 걸 어떻게 해. 당신이 이해해야지. 왜 나만 이해해? 아, 지가 내 비 맞출 줄도 알아야지. 길을 막고 물어봐. 작은 엄마가 조카 입양해서 키우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아이고, 당신이야말로 길을 막고 물어봐. 어? 형 회사 물려받았는데 그 정도도 안 하는 인간이 몇이나 되나? 에이. 아무튼 정이 안 가, 정이. 아, 짜증. 일어나, 회장국 사왔어.
이런 아래도 나중에 먹을게. 도대체 술을 얼마나 퍼마신 거야? 잔말 말고 일어나. 얘가 근데 일어나. 일어나! 그냥 좀 놔둬. 내가 언제 해장국 먹겠대? 이 집에 승질은... 아무래도 네 차 팔아야겠어.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떨어져서 이번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듣고 있어? 차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차가 없다니? 차가 왜 없어? 차가 왜 없냐고! 빚쟁이들한테 뺏겼어. 뭐? 사진 나도 한 장 주나? 네? 방금 나 사진 찍은 거 아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어르신 찍은 거. 나중에 사진 뽑아서 드릴게요. 아유 고맙소. 응, 회 한 접시 들라오? 네 좋죠. 어, 그래. 만나게 잡소. 아, 응. 얼마예요? 아유 그냥 잡소. 사진도 찍어줬는데. 아유 그럴 순 없죠. 모델까지 돼주셨는데. 얼마예요? 아니야, 저기 그럼 돈은 됐고 나 사진 한 장 찍어줄라오? 네? 영정 사진으로다가 쓸만한 사진 한 장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영정 사진이요? 왜? 안 되겠어? 네, 찍어드릴게요. 아유! 우선 먹고 찍어요. 뭐에 급해. 아유, 가만있어. 내 옷걸이 그렇지? 나 저거 얼른 갈아입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자시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화나야지. 얼마짜리 옷인데? 응? 여기 가만 있어봐. 좀 잘 좀 알아보지 않고서는. 할머니가 못 봐서 그래. 완전 딱 도둑놈 같았다니까. 자, 네, 됐어. 감사합니다. 저기가 좋겠네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사진 찍게? 아유, 다쳤는데 무슨. 아유, 약속은 약속인데 찍어드려야죠. 저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무슨 사진 할머니? 아, 그런 게 있어. 저리 봐. 응. 어디, 여기 이게. 응. 네. 이렇게 있으면 됐어? 네. 카메라 보시고요. 표정 좀 푸시면 좋을 텐데. 응? 야, 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할머니 좀 느껴주려. 할머니, 오빠가 사법시험에 딱 합격했다고 생각해봐. 어때, 어때? 그럼 좋지. 그럼 그 생각하고 웃어봐. 좋습니다. 그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그냥 버려. 아, 비싼 거라면서요. 아까 찢어지는 거 못 봤냐? 그리고 너 내가 어딜 봐서 도둑놈처럼 생겼냐? 이렇게 잘생긴 도둑 봤냐, 너? 잘생겨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 아니, 근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몇 살 차이도 안 나겠구만? 할만해서 한다, 왜? 너 고딩이지? 야, 군대까지 다녔음마. 있냐? 아, 그러세요. 몰라봬서 죄송하네요, 아저씨. 아저씨? 야, 누가 아저씨야, 누가? 아유, 배고프다. 정은이. 고모, 저녁 먹어. 아, 나중에 먹을게요. 얘는 저녁이나 먹고 하지. 아유, 나도 한창 필 받은 모양인데. 뭔가 희망이 좀 보이나? 보여야지, 그럼. 그 좋은 공무원까지 때려치우고 작가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나, 누가? 그래봐야 2년 좀 넘었어. 결혼이나 좀 하면 좋으련만. 이게 난가? 아니, 이거? 응? 그게 뭐 하는 거냐? 아, 아까 그 사람 버리랬는데 어? 한번 수선해보려고. 아이고, 우리 도근 참 손재주도 좋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고. 응? 나중에 내가 디자이너 돼서 할머니 옷도 만들어드릴게. 이거 고맙다. 근데 할머니, 아까 그 사진은 왜 찍은 거야? 혹시 영정 사진으로 쓰려고? 그럼 뭐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 아, 벌써부터 무슨... 왜? 마음에 안 좋아? 당연하지. 나 할머니 없어 못 사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아.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야 돼. 알았어. 자, 할머니 손가락 걸어. 앞으로 100살까지 적어도 사시겠다고. 100살이나? 아니, 아. 적어도 100살. 응? 그래 뭐 100살까지 살지 뭐 그치? 됐냐? 이제 좀 안심이다. 하루라도 빨리 판막 이식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럼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오빠 붙었대. 어? 오빠 합격했대, 할머니! 어? 아이고, 정말이야. 어? 정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야. 아이고. 야, 오빠한테 하는 전화 한 번 봐. 잠깐만. 오빠, 내가 할머니 좀 바꿔줄게. 잠깐만. 재석이냐? 그 할미다. 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이게 나 할머니랑 동이 덕분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할머니. 아유, 이거 더 효도할 게 뭐 있어. 이제 할미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 할머니. 그래요, 할머니. 적어도 증손주까진 보셔야죠. 증손주까지?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머니? 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왜 그래? 아, 몰라.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 누가 보면 애라도 가진 줄 알겠다. 야! 백승주! 최종 합격했어요. 우리 재석이 너무 장해. 지금 사귄 아가씨 없지? 애 아빠 누군지 빨리 말 안 해? 너도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 낮에 만났다던 그 친구랑 싸웠어? 내가 말하지 않았나? 너랑 친구할 생각 없다고.